시끄러워서 어떨 때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못 합니다. 이 소음 관계 때문에 도저히 이제 주민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국방부와 또 한미연합군과 소통을 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조정안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81.5 나오고 그때는 어떤 분들이 포섭이요? 아니요, 위로 바로 지나갈 때가 지금 제가 맞죠. 그리고 2km는 2.5km 사기에 되는데 공적 마스크의 보급과 판매를 위해서 본연의 업무와는 별도로 휴일까지 반납하면서 헌신해 주신 것에 대한 정부의 지연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조정안을 확정하는 자리입니다. 조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수용합니다. 수용합니다. 조정안이 확정되었으므로 원만히 합의 조정되어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약사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오늘 현장 조정회의가 약사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또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더욱더 협력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조정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든 기관들이 해결을 하고자 노력을 해서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우리 약사 선생님들의 그 노고에 정부는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뜻을 드리고 약사 선생님들의 헌신에 대해서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돼서 정말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보건의료 부분에 발전이 가능한 조정 합의안으로 만들었습니다. 원만하고 잘 또 진행될 것이라 믿고 있고 다시 한번 권익위의 노력에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래서 보다 더 우리 경남부터 한 단계 더 청렴하고 반부패 정책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알게 모르게 당연히 해도 괜찮다라고 인식해왔던 그런 기준들이 국민의 눈높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기준하고 우리 사회가 워낙 빠르게 압축 성장을 하면서 갭이 벌어진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걸 빨리 좀 일치시켜 나가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한데 권익위원회에서 그런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